어떤 아빠랑 딸이 옛날에 자기가 지냈던 공원에 놀러 가요. 공원에서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아빠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? 라고 묻는데 사실 아빠의 친한 친구가 여기서 죽었어. 라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랑 공놀이를 하다가 재밌게 하고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사고가 나요. 사고가 나서 죽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막 하고 이러고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. 근데 다음날 했더니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걸로 시간이 돌아간 거야? 돌아간 거야. 그래서 아,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애를 써요. 야, 철조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또 죽게 돼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. 다시 돌아와서 아,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줘야 돼.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불이 나요. 불이 나서 전 가족이 다 죽어. 어머. 네. 어, 비극이네. 네. 비극에 비극에 그러다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친구한테 손을 잡으면서 미안해,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봤는데 안 돼. 그러고 나서 끝나. 너무 슬픈데 들어가서 이 딸내미한테 이런 뭐 얘기가 있었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 아이스크림 이제 사주로 이제 딸내미 보냈어요. 아이스크림 사고 왔는데 얘가 울면서 오는 거예요. 막 울면서 오요. 아빠,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할 만큼 해봤는데 이게 답이에요. 안 돼. 소름, 네. 나 소름이 여기 뭐.